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김재원 연구원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까 어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단 미국도 신고가는 한번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부담인가 아닌가 이런 네. 고민도 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 반응이 올 건데, 사실 아침에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쭉 올랐다가 우리 증시가 좀 매물이 나왔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저감에선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종목들이요. 예. 방향성을 잡기 정말 어려웠는데, 그렇죠. 예. 그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게 그 지수단에서 이렇게 보면 좀 어렵지, 그 개별 종목별로 보면 좀 스토리가 다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다르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예. 일단 지난주까지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쏠림 현상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단으로는 이제 그 흐름이 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번 주는 그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그리고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이게 더 고조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 개별 종목의 스토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그 일맥상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개별적으로도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아마 그런 종목들이 좀 덩치가 있어서 네.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 흐름을 잡기보다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러면서 좀 시세를 내거나 혹은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 보셨고 있는 부분이 그 미국 쪽 민주당 전당대회. 네, 저는 예.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 오늘 오전에는 그 질 바이든, 네네.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아내죠. 네네. 그리고 또 빌 클린턴. 네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사진을 봤습니다. 네, 네. 오카지오 그 하원 의장, 의원 이 세 명이 그 가장 그 주요 인물로 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비교적 중요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당대회가 4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날에는 어제 샌더스와 미셸 오바마 이 주요 그 인물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연설했었고, 아무래도 가장 임팩트 있게 끝내려고 가장 중요한 연설들이 내일 그리고 모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그 아무래도 언론들이 다루는 커버리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그 대선 관련된 이슈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오프라인으로 좀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풍선도 날리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조금 사진도 크게 나오고 네, 더 리액션을 네. 보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좀 침착한 분위기에서 한 명씩 연설하고 이게 별로 분위기가 안 나더라고요. 시장 그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론 이번 주를 통해서 미국 대선 이슈가 더 고조가 될 거지만 그 오프라인 한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력이 덜하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일과 모레인데 이 분위기는 제한적이더라도 그 공약은 발표할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카멀라 해리스의 연설 그리고 바이든의 연설, 이 두 명의 연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부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발표하는 네. 중요한 날이거든요. 네. 과거에서도 그 이 전당대회가 있을 때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조금씩.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더 창출할 것이며 어떤 규모의 그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 기업에 관해서는 조금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의 정책들을 보면 독과점 규제 강화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런 기업들에 관해서는 좀 비우호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트럼프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좀 일자리, 친환경. 친환경이 아마 바이든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공약이에요. 민주당의 가장 큰 공약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조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후보가 가장 얘기 중에 가장 집중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독점과 관련된 얘기, 그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업 친화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뺄 것이다. 얘기는 언급한 그게 크게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약적인 부분에서는 내일 이후 좀 얘기를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우리도 이제 바이오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와 같은 네. 그런 쪽에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된 얘기도 언급이 될까요 혹시? 그것도 예. 언급이 되겠죠. 의료와 관련된 네, 얘기. 아무래도 네. 오바마 케어가 바이든과 네. 같이 그리고 지금 가장 것이고. 공화당 쪽에서 다 이렇게 척을 줬던 부분인데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바이든은 아마 그 보험 정책에 관해서는 그 정부가 주도하는 그 정책도 있고 민간 쪽에서도 이렇게 둘 다 그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보험업계, 뭐 의료업계의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네요. 이제 거기서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섹터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미국 쪽의 움직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좀 하나하나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저녁에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네. 좀 더 심리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좀 우리 내부적으로 약간 힘이 들거든요. 네. 예예. 어떤 것들 있나요? 오늘 저녁에 발표될 실적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로우스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타겟, TJX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엘브랜드 이런 소매 유통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그리고 노드스트롬이 실적을 네네.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월마트, 홈디포 그리고 엔비디아거든요. 아 엔비디아 하나 남았네요. 네, 엔비디아가 예. 하나 남았는데 엔비디아는 그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정을 3월 달에 받았어요. 근데 그 조정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게 2월인데 그 2월보다 지금 50%나 지금 올라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보다는 실망할 리스크가 더 큰 차익 매물이 나올 네네 예.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반응을 봐야죠. 근데 아무래도 그 실적을 좋게 발표하더라도 그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좀 미미한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열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예. 어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월마트랑 홈디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한 2%, 3% 하락 마감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미리 먼저. 반응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S&P 500이 사상 최고치의 수준에 와 있다는 점이 그 상승 추가 상승보다는 그 이렇게 뒤로 돌아볼 타이밍이 아닌가. 좀 지금까지 올라온 게 맞나? 되짚어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하락할 요인이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심리적으로는 2,400에 올라온 게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너무 빨랐다. 예.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2,300을 달성하고 바로 2,400을 뚫더라고요. 네. 좋지만 네. 걱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 차익 매물도 나오고 이런 게 다 건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답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내일 새벽이네요. 장마감의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반응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거 좋고 꾸준하게 미국 쪽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섹터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